안녕하세요. KUCC 블로그 닷넷의 최재형입니다. 자, 오늘은 아트릭스와 아트릭스의 멀티미디어 독 두 개 연결해서 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웹탑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것인지 조금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자, 우선 이렇게 아트릭스와 멀티미디어 독을 연결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우선은 예, 웹탑 어플리케이션부터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아트릭스 화면은 이렇게 시계로 변했고요. 이렇게 모니터, 이렇게 HDMI로 아트릭스의 멀티미디어 독에 있는 HDMI 케이블로 모니터와 연결을 한 화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아트릭스의 화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길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무선 마우스로 연결을 해놨거든요. 무선 마우스 키보드로 연결을 했고요. 자, 이렇게 아트릭스의 멀티미디어 독에 연결하면은 이렇게 예, 마우스도 키보드 마우스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어플리케이션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마우스 휠로 또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고요. 예, 괜찮죠? 자, 그리고 여기 인터넷, 무선 인터넷이 된다면은 이렇게 인터넷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 블로그도 한번 예, 이렇게 들어가 보고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이외에도요, 아래쪽에 모바일 뷰라 해서 이렇게 모바일 화면으로도 지금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이얼러에서 이 상태로 또 바로 전화도 뭐 걸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도 있다는 겁니다. 자, 주소록 메시지까지 작성할 수도 있고요. 뭐 파일 관리자, 이 파이어폭스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브라우저 환경이고요.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검색까지 다 가능합니다. 마치 예,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예, 컴퓨터 본체와 마찬가지겠죠. 뭐 그런데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성능상으로 이렇게 아쉬운 만큼은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복잡한 뭐 뭐 작업 같은 거는 실행하기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예, 충분히 이렇게 간단하게 활용할 정도는 가능하죠. 굉장히 좀 편하게 그런 좋은 액세서리 이렇게 우리 생활을 그나마 좀 이렇게 편리하게 해주는 빠르고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여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웹 어플리케이션 화면이었고요. 자, 엔터테인먼트 센터라는 모드로 다시 전환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엔터테인먼트 모드고요. 자, 이렇게 키보드로도 조작이 가능하고요. 자, 혹은 같이 들어있는 이런 리모컨으로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우선 이 키보드로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음악, 사진, 동영상, 뭐 기타 설정 같은 것도 다 가능하고요. 사진에 들어가면요. 자, 사진에서 뭐 이런 사진들 이렇게 즐겁게 감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사진도 큰 화면에서 디스플레이, 큰 디스플레이로 감상이 가능하고요. 동영상도 조금 보도록 할까요? 자, 동영상도 이렇게 굉장히 이펙트가 괜찮죠? 예, 이렇게 저 이펙트가 괜찮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한번 뮤직비디오 하나 봐볼게요. 네, 이렇게 뮤직비디오도 볼 수 있고요.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조작도 가능하고요. 방향키로 예, 방향키로 이렇게 조절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1080p 동영상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뭐 다른 동영상 하나, 1080p 동영상 하나 더 볼게요. 예, 요런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키보드로 빨리빨리 넘긴 거고요. 자, 이 정도만 봐도 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잘 돌아가는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멀티미디어 모드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예,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뭐 이런 웹 어플리케이션과 멀티미디어 모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트릭스의 멀티미디어 독과 연결해서 즐길 수 있는 이런 웹 어플리케이션 모드 그리고 멀티미디어 모드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예,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은 KUCC 블로그 단내에서 오셔서 이렇게 뭐 댓글이나 뭐 메시지를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